까빠까빠 기타 코리아 커플. 이제 럭다운이 시작된 지 바로 지났어.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13일밖에 안 남았잖아. 맞아. 그지? 금방 깎았다. 금방 시간 갈 테니까 힘들어도 잘 참고 이 바이러스로 잘 한번 이겨내보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지금 말레이시아가 록다운 한다라는 그 기사가 한국에서도 뉴스에 났더라고. 그래서 그 기사 내용도 잠깐 읽어드리고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그 한국인들이 지금 말레이시아 록다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BS에서 기사가 난 겁니다. 타이틀은 말레이시아 감염자 553명, 취소자 2주간 국가 봉쇄 단행. 럭다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댓글이에요.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조용한 거 보면 코로나를 걸려도 모르는 거지. 말레이시아 정도 되니까 검사가 가능한 거다라는 댓글이죠.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아시아 중에 손에 꼽히는 나라니까. 그지. 동남아시아에서는 뭐 싱가포르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니까.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준을 아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거야. 잠깐만, 나 하나 읽고 싶은 댓글이 있어. 뭐 있어? 읽어봐. 역시 말레이시아 지도자라면 저런 결단력을 가져야지. 오히려 부럽네. 아, 나도 이게 조금 공감된다. 거기에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달렸어. 좀 웃깁니다. 꺼져 말레이시아로 그렇게 좋으면. 그래서 우리도 꺼졌잖아 말레이시아로. 역시 한국 뉴스는 댓글 읽는 맛이라니까. 한국 뉴스 댓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요, 오랑길라, 오랑길라, 오랑보도, 푸키아얌, 끝발라 푸키아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께 보셔야 됩니다. 다음 댓글도 한번. 나 이것도 읽고 싶다. 다들 봉쇄하고 입국자 격리 의무하고 입국 제한하는데 왜 한국은 안 하는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인들 입국하는 걸 막고 우리도 가지 말자, 우리도 말레이시아처럼 해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왜 안 하고 있냐, 이런 내용이 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못하는 걸 해냈네 말레이시아가. 이 사람은 말레이시아에 사는 사람인가 봐요.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패닉 바이 때문에 물건 구하기도 힘들고 물건값도 높아지네요. 한국처럼 저축하는 문화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사람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봉쇄는 정말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눈앞에 닥치니 정말 무섭네요. 아직은 우리는 그렇게 물건값이 높아지는 거 못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물건값 높아지는 거 느꼈나 봐. 말레이시아 정부 일 잘하네요. 발판부터 부럽습니다. 진짜 다 칭찬글이야 여기 지금. 앞을보단 좋은 댓글이 많습니다. 저 이것도 읽어드려볼게요.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종교 집회를 금지시켰다는 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자, 더군다나 고령의 마하티르 전 총리가 사임하면서 후계자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지지계층인 말레이 무슬림들의 반발을 감수하고 내린 이번 조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여지네요. 확실하게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 것 같아. 어쨌든 최선 선택이다. 이 사람도 좋은 내용이네요. 유럽 어느 그 국가보다도 선진국이다. 사실 나도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확실한 거는 발빠른데 저는 맞는 거 같아. 500명 확진자가 나온 상태에서 입국 금지 하는 발빠른데요. 우리와 대조적이네요. 한국보다 낫네요. 이 뜻인 것 같아. 부럽다. 선제적 결정력은 우리는 항상 뒷붙이는데. 한국은 막 항상 뒷붙이는데. 우리는 항상 일이 터지고 그거를 수습하는데 말레이시아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결정력이 참 좋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레이시아 교민입니다. 국가 폐쇄가 뭔지는 알고 부럽다고 댓글을 다십니까? 핵심은 기업 및 기관, 각종 자영업 폐쇄, 이동 제한 등 내부 단속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랬다면 각종 여론과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기업 활동 방해한다, 종교 탄압이다, 국민 기본권 탄압한다 하면서요. 그나마 말레이시아에는 한국과 달리 이런 상황이 되면 정부를 비판하고 비협조적인 언론이 없다라는 게 다행인 거죠. 이게 정상인데 한국은 아쉽습니다. 여기는 대통령이란 사람을 아주 잘 뽑았다. 이렇게 아주 칭찬이 되어있네요. 이 사람은 말레이시아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료 인력, 시설 등 부족한 후진국이니 한국처럼 많이 걸리면 후처치가 불가능할 테니 초기 단계에 그냥 봉쇄 때리는 거지. 이거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답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진국 아닙니다. 어디가 후진국이라는 거지? 그렇게 치면 한국도 후진국이야. 또 다른 댓글이에요. 말레이시아는 1인당 GDP가 한국의 80% 수준으로 동남아에서 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산유국이고 기타 자원 부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장이 잘 돼 있어 병원에 가면 자기 부담금이 하나 1,500원 올인기 수준입니다. 의료 수준도 주변 국가와 중동에서 의료 관광으로 종부이고요. 말레이시아는 필리핀, 캄보디아 같은 나라 아닙니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다음입니다. 태국보다 한 단계 위고요. 물론 한국보다 인프라 발전이 덜 되어 있고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도 있지만 필리핀처럼 빈민층이 다수인 극단적인 빈부격차는 없고 치안도 단순 절도 정도 있으나 살인 등 강력 범죄는 적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국가 인프라는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의 90년대나 2000년대 수준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르는 소리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쿠알라룸푸르 한번 가봤냐고 물어보고 싶어. 댓글 달자 우리. 밑에 댓글을 달게요. 쿠알라 룸푸르 또는 피넹 또는 도호르 큰 도시를 가보고 하시는 말인가요? 쿠알라 룸푸르는 한국 강남이랑 안 먹는 수준인가요? 한국 90년대라 저는 여기에 살고 있는데 한국보다 더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의료보장이 잘 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므로 확진자 수 조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론에 밀려 교회 집회 금지도 못한 한국 정부에 비해 매우 선방적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말레이시아 록다운에 관련된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을 한번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부정적인 얘기보다 긍정적인 얘기는 잘했다는 칭찬한 글이 되게 많았어. 말레이시아를 부러워하는 한국의 여론도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subscribe and like 줌바라기.